두 번째 뉴스 키워드는 퇴출입니다. 신라젠 얘기가 결국 나왔네요. 오늘이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지난 2020년 5월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지난달 18일에 신라젠의 상장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신라젠 주주들은 이 상장 폐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가요. 16만 5,680명이고요. 이들의 보유 주식 비율은 92.6%에 달합니다. 신라젠 얘기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드디어 나는데 운명의 날이기도 하네요. 네, 아무래도 장 마감 이후에 좀 오후 늦게 좀 발표가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공시창을 계속 들여다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정이 되는데 이게 코스닥 상장 폐지 절차는 이 삼심제, 이른바 삼심제로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1차 시장위원회, 그리고 2차 시장위원회 이렇게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지난달 이번에 이제 1차 시장위원회니까 한 번 더 이제 기회가 있는 것이죠.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은상 전 대표 등 이제 전현직 경영진이 그 횡령 배임 혐의로 이제 지난 2020년 5월에 이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이후로 지금 1년 9개월 가까이 지금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2년을 넘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의 선택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를 또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개선 기간을 뭐 1년 정도 부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래 재개를 할 것인지 세 가지가 되어 있고요. 거래 재개를 결정한다고 하면은 사실 정말 다음 주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되는데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1년 이내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그런 두 가지 그런 옵션에 약간 더 무게를 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은 1차 시장이니까 시장 뭐 회사에서 다시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은 그 다음에 2차 시장이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되니까 어쨌거나 이제 뭐 거래는 다 정지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좀 속상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분간은 다시 이제 거래가 묶일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 최대 주주와 경영진도 교체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네. 지난달에 열린 기심위에서 한국거래소가 상폐 결정을 내린 이유도 또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라젠 주주들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개선 기간을 요구한 거를 다 했는데 왜 안 되는 것이냐라고 해서 좀 알아보니까요. 이게 이제 거래소는 신라젠의 이행 계획서에서 나와 있던 그 팩400 유일한 파이프라인이죠. 신라젠의 팩400 임사 종료 기간 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좀 의심스럽다. 여기서 이제 좀 영속성이 좀 의심이 된다. 좀 이렇게 거래소가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제 좀 보면은 그 신라젠이 이제 리제네론 이제 글로벌 빅파마인데 이 리제네론과 공동으로 이제 팩400 신장암 글로벌 임상 이상을 이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부터 진행이 된 거고요. 이 과정에서 임상을 4개의 군 A, B, C, D 군으로 4개의 군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 지금 핵심이 되는 문제가 이 D군입니다. 그래서 원래 2017년 임상 계획서에서는 A, B, C만 있었고 D군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2020년 3월에 D군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젠은 거래소에 이제 이행 계획서를 낼 때는 A, B, C군을 임상을 작년에 이제 마감을 하고 올해 기술 수출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사실 그게 안 됐잖아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D군을 보니까 이 D군이 이 면역 억제제, 면역 반문 억제제가 반응하지 않은 환자군인데 여기에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신라젠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한번 제대로 임상을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임상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라젠과 이 주주 측들은 더 좋은 방향인데 왜 이게 임상이 늦어졌다고 에서 이게 상폐 사유가 되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거래소 쪽에서는 애초에 약속된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폐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오늘 이제 결정도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뭐 신라젠은 이제 거래소에서 결정 내면은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 좀 이렇게 그 논리는 지금 그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신라젠도 그렇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결국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되면서 주식 거래 정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이오 투심도 많이 얼어붙고 있고 IPO 시장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많은 주주분들이 고심을 하고 참 걱정이 많으신 만큼 기업에서 신뢰도, 투명성, ESG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가 없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신라젠 이슈까지도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